기준님 같은 경우는 사주가 좀 굉장히 세신 쪽에 속하세요. 원사주 뭐다 사주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사주가 부당사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철학을 하는 그런 사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님 사주라든가 그런 사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풍파가 참 많아요. 내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게 흩어지게 되고 내가 애써 일을 하다 하더라도 남한테 좋은 소리 못 그러니까 부모 형제한테 내가 열심히 일해도 좋은 소리 하나 듣는 것도 없고 그렇게 넘어간다. 참 남들이 보면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가도 그 산을 못 넘는다 그래. 본인 사주가 자 올해는 운이 내년 운은 굉장히 좋아요. 내년 운은 굉장히 좋고 올해 운은 좀 좋지가 못한데 올해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운이지 아직 음력 3월달이라 초반이거든. 초반에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격이니 내가 가는 길도 조심해서 다니셔야 되고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딱히 결정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장사를 하시고 싶어서 문서를 잡고 싶으시면 올해 빈문서가 될 확률이 높아서 그 말은 뭐 뜻이냐면 그 문서에 돈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망하는 거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올해는 쉬엄쉬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또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은데도 평생 일해야 되는 사주라 또 집에만 있으면 또 몸이 또 계속 아파요. 이뭐 그렇게 뭐 병명이 딱히 나오지 않아도 평생 몸이 조금 조금씩 아프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때는 삶의 의지가 자꾸 그냥 흐트러질 때가 많다 그래. 그래서 항상 나는 외로운 사주예요. 우리 기준님은. 그래서 형제가 있든 자매가 있든 누가 있든 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한숨도 쉴 때도 있고 앞으로 나도 이제 나이도 나이대로 먹었는데 앞으로 50대면 잘살수 있으려나 편할래나 내가 나이 먹으면 그래도 돈 걱정하고 살수 있으려나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도 밤샐 때도 많고 그렇다 그래. 그러다가도 골치 아파가 에이 몰라 하고도 그럴 때도 있고 그만큼 이제 신령님들이 푸념을 하는 거야 자네 보고 너무 좀 안쓰럽다 이거지.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뜻한 가지 소원을 이루고 넘어가는데 올해는 혹시 자리를 바꾸는 것도 조심해서 바꾸셔야 되고 문서 또한 조심해서 잡아야 되는데 올해는 성급함이 실패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작은 작은 천천히 천천히 가자 그러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준님 4주 플러스 올해 그런 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본인 거면. 글쎄, 꿈자리가 계속 지승통한데 좀 됐거든요. 무슨 꿈을 꾸는데?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냥 요새는 그냥 계속 시달린다고 그래야 되나? 뭐안 나오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뭐 연예인부터 해가지고 싹다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얼굴 제가 그랬잖아. 사주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눈에 신명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사람 눈을 보면 알거든. 왜냐면 무당들 눈이 반짝반짝한 이유가 신명이 들어와서 호랑이 눈처럼 빛이 나는 게 무당이야. 근데 흐리멍텅한 무당들은 왜 흐리멍텅하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건. 근데 자네는 눈이 그렇게 빛나지는 않지만 신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물만 뜯고 뜻도 없이 가물만 높다. 감만 높다 보니까 자꾸 그런 꿈도 되고 저런 꿈도 되고 그만큼 올해 초가 여름까지가 액산하고 수산하다 즉 심란하다 그 뜻이야. 그러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거는 올해 초반 운은 좋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뜻을 이루지 못해. 그러니 그거는 그냥 무시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가끔 진짜 똑바로 기억하는 꿈 제대로 꾸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닝크는 그것도 본인이 무서워하는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조상 대우를 한다고 구슬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무슨 뭐 큰일에 터져야지 뭘 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가 그렇게 썩 좋은 해가 아니니까 자꾸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제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도 안 좋았는데 계속 삼재가 껴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악삼재 때도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기준님은 안 좋은 해는 직빵으로 받아. 그 몸으로 그냥 탁탁 화살 꽂혀서 가. 그게 문제야. 종교가 뭐예요? 뭐 딱히 믿는 건 없어요. 뭐 이거를 갖다 믿어서 뭐 간다거나 뭐 다니겠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구만. 아무튼 근데 올 늦가을 수업도는 괜찮거든. 늦가을 수업도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늦가을 수업도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내년 운이 너무 강하고 좋은 운이 들어와서 근데 내년 운이 그렇게 좋은 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100% 얼마나 잘 받을 거냐 그것도 참 그렇다 그래. 제가 지금 혼자 됐는데 계속 혼자 살 팔자인지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왜냐하면 들어올 때서부터 내가 느낌은 이분은 1부종사 3부종사를 못해서 같이 산다면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 분인데 남편 계세요 했더니 이때 그래서 내가 고개를 속으로 있다고는 안 했고 결혼했다고 했다고 그랬 거야. 미안해. 나 있다고로 들어 내가 응? 그랬는데 남편이 지금 있다고는 얘기 안 했고요. 미안해요. 난 그거 잘못 들었어. 결혼했냐고 묻길래 결혼을 했다고. 이혼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치. 그 아픔도 그게 내가 그 기준 사주가 그래.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근데 다시 재혼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게 걱정이라 난.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말이 자다가 어디 일어나서 가진 돈은 많지 않고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 걱정도 안 하지도. 그래. 그러니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친구야 만날 수 있겠지.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꼴이 아니다 그래. 본인 사주가 보살인 걸 어떡하나.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 그거는 바꿔줄 수는 없어. 단 그거는 해줄 수는 있어. 그런 걸 조금 눌러서 혹시라도 고혈원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금액이 많아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슬하더라도 한 장 이상 들어가. 그러니 그 돈이면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또 돈을 모아놓지 그 돈을 어떻게 섣불리 그 돈을 꺼낼 수는 없는 거야. 이따 손치더라도. 그러니 내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 무당은 자네가 이러니까 이렇다. 응? 그래서 내가 아까 난 결혼하셨을 때 했다고 했는데 나는 남편이 있단 소리를 듣고 내가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은 들어올 때서부터 남편을 이혼했거나 남편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개를 갸웃더니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지. 그만큼 사주가 너무 빡빡해. 그렇다고 내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지 무슨 내가
지장 전에 가서 좀 지장기 좀 들이세요라고 하지. 불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뭘 설명을 하겠네. 그렇죠? 아무튼 가물을 좀 눌러주면, 그래도 결혼해서 남편이 돌아가시는 일은 없겠지만, 이 가물을 또 누르지 못하면 또 남편을 또 보내든지 또 이혼하든지 둘중 하나 결정이 나야 돼. 그만큼 사주가 박박해. 그러니까 혼자 살기가 두렵고 해서 꼭 결혼을 하고 싶, 재혼을 하시고 싶으시면 가물을 누르셔야 돼. 그 수밖엔 방법이 없어. 본인이 돈이 안 되면 뭐 동생이든 누가 좀 대신 해주든, 자네가 동생이 좀 누나가 평생 이렇게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자네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지. 어떻게 자네가 평생 뭐 도와줄 수 있겠어? 그래도 누나가 그래도 평생 그래도 돈 걱정은 좀덜안할 수는 없지만 덜하고 살면서 삼시세끼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양반 우울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스스로 내 목숨 내가 끊고 간다는 말이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조상이 있으면 나중에 그 조상이 뭐가 되냐면 원이 많아서 원기가 돼. 원념이 많아져. 왜냐?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내 자신이 비참하고 내 자신이 처량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내 목숨 내가 끊고 가게 되면 그게 원기가 되는 거야. 원기가 되면 자손이고 뭐고 그냥 휘로 쳐. 그렇게 되면 구타기도 골 때려. 어려워. 그러니 어쨌든 가물을 좀 눌러요. 그거밖에 제가 해드릴 게 없어. 그래야지. 그래도 40대는 모르겠지만 쉬운 하나 쉬운 셋쯤에 그래도 내 짝을 만날 수가 있다. 가물을 눌러놔야지. 안 그러면 짝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죽거나 혹은 날짝 만나는 사람 저승길 보낼 일이 있냐? 그건 좀 아니잖아.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사주가 그런 걸 어떡하나? 혼자 저는 계속 늙어서 저기 진짜 죽을 때까지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든 아니면 가물 가물을 누르면서. 눌러서 좀 편하게 사시든 그거는 자네가 전화하는 거지. 내가 이러라 저러라 어떻게 말을 하나. 그렇잖아. 나도 뭐 한참 연장자지만 참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래. 혼자 사는 게 굉장히 고독하거든. 우리 기준은 특히 그래. 사실은 외로워서 혼자 살지도 못해.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다 보면, 그렇게 혼자 살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 생기고 내가 장담하지만 환갑이나 해먹고 죽겠어? 스스로 가지? 본인은 에이 아니라고도 봐봐, 내 말이 틀리나 맞나. 그까지 그 있지 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돼 나중에. 그래서 가물을 눌러요. 그 수밖에는 본인도 살고 가족도 편안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그 수는 가족 가물을 누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울면 펑펑 울어. 그 눈물이 한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속에 눈물이 차 있는 분이 그를 여태까지 참고 있으니 얼마나 속 뒤집어지냐? 남편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재작년에요. 아깝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구만. 안 봐도 삼천리지. 어쨌든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좀돈 있는
식구한테 은은 공론해서라도 좀 하시든가. 동네가 평택이에요? 아니에요. 어디? 안성 저기 안성이요. 안성. 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감을 좀 누르시면 그래도 그나마 행복해요. 제가 지금 이사를 좀 하고 싶은데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사하면 내년에 성주운 들어오는 게 이사하셔도 돼요. 내년에요. 네. 뭐 계절 상관없이 아무 때나. 네. 네. 집에 돌아가신 분 물건 있어요? 지금 다른 건 다 버리고요. 그 당시 입었던 옷하고 신발만 다 태우세요. 싹 봐요. 네. 네, 가슴 아픈 건 아는데 다 태우셔야지 돼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셔야 되는데 물건은 싹 다 태우세요. 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 왜냐면 그게 집안에 신명에서 집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물건이 있으니 그거를 처리를 하라 해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태우세요. 싹 다. 옷까지는 다. 그렇게 하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자, 우리 동생분은 올해는 후반서부터 운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내년에는 이분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성주운이 들어 성주운이긴 하지만 받는 성주가 아니라서 올해가 운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올해 대운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운은 그렇게 쏙 좋지가 못해서 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괜찮으니까 네, 지금 뭐 그 사업하시는 게 뭐 크게 잘 되세요? 그냥 저냥 네, 네. 그냥 숨 넘어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얘기지. 네, 코로나 터진 이후로 좀. 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힘든 것 아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하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있다가, 41살이 되면, 그때 40대가 넘어가면 세운이 열려서 그때서부터 괜찮고, 네. 47에 성주를 받으면, 성주는 무당이 내려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둬요. 그 성주를 받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공곤하지가 않다. 네. 47이요. 그러니 그 성주는 꼭 받아야 돼요. 올해는 못 받은 성주라 받을 수가 없으니 47에는 받는 성주니 그때 받으면 말 그대로 대박이라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 성주 꼭 받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궁금한 거. 제가 결혼을 아직 못했는데 언제쯤? 결혼? 네. 좀 더 늦게 해도 돼요.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직 혼인문은 열려있지 않지만 그래도 뭐 결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다려보면 마흔셋 전에는 갈 수는 있어. 늦어도 마흔다섯 전에는 가. 그러니까 결혼은 걱정하지 마요. 또 궁금한 거. 성주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거는 굿에서 받는 거예요. 뭐 까다로운 굿이에요. 성주 잘못 주면은 들어오는 복도 날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지만 그 성주를 받으면 부가 크게 와요. 네. 성주는 쌀이에요, 쌀. 굿하면서 하늘에서 그 쌀을 갖고 하늘에다가 빌어서 쌀에다가 그 균을 다 넣어서 그 쌀을 민영에다가 소창 하얀색 그런 게다가 잘 싸서 드리면 그거를 회사 사무실 문 위에다 잘 걸어 놓으면 복이 왕왕 들어와. 그거는 왜 꼭 하셔야 되냐면 내가 누나한테 그랬지 이 집은 사주가 센 집안이야.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그러니까 신의 신기운이 있는 집인데 자꾸 신 받는 무당이다기보다는 그냥 빚이던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 스님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가면 여자가
뭐 법사 같은 여자가 법사 같은 그 존칭을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쪽을 잘 몰라서 나뭐 작두타는 무당이라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줄이 세 쉽게 얘기하면 도사줄이 세다 보니까 누나가 자꾸 그렇게 되고 자네도 그 집안에 있다 보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 신명을 그런 특히 사업을 하는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못 벌지도 않고 마이너스는 되지는 않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니 그런 줄 알아라. 그거는 조상의 덕인데 조상이 자네 평생까지 도와주지는 않아. 그러면 조상 대우도 할겸 성주도 모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돈 걱정이 아예 없어. 그러면 그때 되면 누나가 혹여 결혼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돼. 아니면 나중에 시골에 땅 하나라도 좀 해서 농사지을 땅 하나라도 좀 나중에 해주면 그래도 시골 내려가서 안성도 뭐땅 있지만 안성 요즘 너무 땅값이 너무 비싸졌어. 더 내려가서 충청도로 좀 내려가면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누나도 건강하고 그렇게 해주면 누나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내 자랑스러운 동생 이렇게 칭찬도 받고 평생 고마움을 하면서 살 거니까 그렇다고 많은 돈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 해서 집 지어서 그뭐 작물 같은 거 쳐서 팔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주면 나중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그렇게 도와주면 좋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제가 올해 좀 해외 출장이 몇개 잡혀 있긴 한데 좀 올해 좀 후반부터 풀린다고 하셔서 후반서부터 풀려요. 그러면 상반기 때는 후반서부터 풀렸는데 상반기 때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될듯될듯 하면서 자꾸 틀어진다 그 뜻이야. 또그 틀어지는 걸또 본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 점은 이렇게 놔도 인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이분처럼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는 신의 힘을 빌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가시는데? 중국 가요? 6월 달에 미국 미국. 하고 7, 8, 9 해서 동남아 쪽에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동남아 쪽에서 잘하면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미국보다는. 그래서 일개미처럼 개미처럼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사귀는 여자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신명서 그냥 일만 하래. 지금은 일할 때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결혼하면 흐트러져, 복이. 그러니까 좀만 참아요. 다 됐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감을 좀 눌러. 그래야지 무슨 안 돼. 저희 누나는 올해까지 좀 쉬는 게좀 좋을까요? 일을 좀 시작하게 하고 싶어서. 왜냐면 혼자니까 좀 밖에 나가면은 좀 사람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러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렇지.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아프거든요. 저기 뭐야, 마비가 왔었어서 아파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구슬에 차라리. 아, 머리. 구슬하면 다 해결될 건데, 왜 그래? 제발 부탁이야, 굿좀 해. 내가 굿하라고 부탁하는 거 처음이야. 그게 내 문제야, 당신들 문제지. 근데 내가 부탁을 하고 있어.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 그게 다 해결이 돼. 에휴. 그거 뭘 해가지고 느껴봤어야지 알지. 처음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해봤어야, 느껴봤어야 알지란 말이 그 뜻이야. 그 49제는 하셨어? 남편? 그때? 그냥 거기 모셔놓은 데 다녀만 왔어요. 그냥 따로 뭐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시어머니 쪽에서 굳이 그 교회 그걸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신랑 교회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 계속 옆에 있으니 몸이 안 아프냐? 가지를 못하는데. 내가 자네 보고 구타란 말은 뭐냐면,
그 양반 좋은 곳도 보내드려야 되고 신감으로 눌러야 되고 복잡해. 한 번은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또 물건까지 있어요. 그러니 더 웃긴 거지. 스스로 목숨 안 끊고 버틴 것만 해도 신기하네. 물건 꼭 태워야 되나요? 아니면 네. 그냥 아, 태워야 돼요? 네. 아, 네. 제가 말한 대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하셔요. 왜냐면 남편 49제도 안한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에휴, 하여튼 결정은 자네들이 해. 나는 얘기만 해줬어. 나중에 뭐 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몰라, 나는. 잘 가요.